먼저 세모로 접어주세요. 펴서 다시 세모로 접어주세요. 다시 펴서 모서리 부분을 가로 중심선에 맞춰서 모아서 접어주세요. 똑같이 모아서 접어주세요. 다시 펴서 똑같은 방법으로 모아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모아서 접어주세요. 모서리를 집어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같이 집어서 접어주세요. 오른쪽 부분은 위쪽에 맞춰서 눌러서 접어주세요. 다시 펴서 아래쪽에 맞춰서 내려서 접어주세요. 중심선을 따라 뒤로 넘겨주세요. 아랫부분을 집어서 붙여서 접어주세요.
두께 부분을 옆으로 옮겨주세요. 부분을 사선으로 내려주세요. 아랫부분을 옮겨주세요. 다시 펴서 보조선을 따라 집어서 붙여서 접어주세요. 가장자리 부분을 옆으로 옮겨주세요. 다시 펴서 가장자리 부분을 사선으로 올려주세요. 뒤집어서 윗부분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가장자리를 붙여서 올려주세요. 윗부분은 옹디스크선으로 내려주세요. 밖으로 뒤집어서 접어주세요. 부리 부분을 밖으로 안으로 계란접기해서 가짜 당겨서 접어주세요. 날개 부분을 위로 올려주세요. 뒷부분도 똑같이 올려주세요.
오른쪽 부분을 4선으로 올려주세요. 4선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펴서 첫 번째 보조선을 따라 밖으로 접어주세요. 두 번째 보조선을 따라 밖으로 뒤집어서 접어주세요. 일직선으로 내려주세요. 왼쪽 부분을 오른쪽으로 옮겨주세요. 다시 펴서 계단 접기를 해주세요. 부리 부분을 안으로 계단 접기를 해서 살짝 당겨주세요. 아랫부분을 안으로 접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반대쪽도 안으로 접어주시면 새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